사람이 죽을 때 되면 반성할 것 같냐? 그냥 그러고 죽는 거야. 저런 척은 다 알고 있었으면서, 다들 방관했으면서 왜 내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? DBJ 화면 연동 7-11 韩议员看完韩改革取消征兵制。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훈련병이다. 话题 韩剧 DP 逃兵追缉令，因剧情内容贴近现实，广受观众好评。把在日前就传出遭韩国 7-11 提告，部队流氓黄章秀兵长退伍之后到便利商店打工。야, 너 이거 치울 때 나한테 물어 보고 치우라니까? 아니 유통기한이 지나서. 아이 돌았나 어디서 말대꾸를. 야,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바로바로 치우면 적잖아는 거 네가 메꿀 거야? 어? 就是这一段让韩国小七生气气啊，认为会让观众误以为 7-11 有违法行为。 죄송합니다. 잘 알겠습니다. 7-11 要求制作方与 Netflix 下架或是剪掉，但制作公司表示目前仍在商议中，并没有修改或剪掉的打算。 군대가 있을 때가 좋았다. 씨발. 조석보. 죽인다고 복수가 아니다. 사람이 죽을 때 되면 반성할 것 같냐? 그냥 그러고 죽는 거야. 존나게 평화롭게. 그럼 죽인 사람은 그때 가서 후회하지. 아, 씨발, 뒤진 새끼는 아무것도 반성 안 했는데. 이젠 책임이고 나버리고 물 수가 없네, 이거, 씨발. 그러면서 평생 후회한다. 살려둘 걸. 살려두고 책임지게 할 걸. 저런 척은 다 알고 있었으면서, 다들 방관했으면서 왜 내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? 나쁜 건 그 새끼인데! 야, 조석보! 왜 내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! 왜! 뭐야! 왜! 뭐야! 나! 뭐야! 在韩国掀起的震撼，不止一般观众有共鸣，连议员看完都提出，未来不排除取消征兵制。韩国国防部副发言人更表示，一直在持续进行兵营革新，让军人下哨能用手机方便通报或是收证。 저희 부대에 있는 수통 있지 않습니까? 거기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십니까? 어? 1953. 6.25 때 쓰던 거라. 수통 단속이 있는데 무슨.